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료들을 쓰기 위해서는 작업 환경이 필요하겠죠? 책상과 이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 책상 위에 이젤, 화판, 집게, 도화지하고 기타 작은 도구들을 놨어요. 자, 일단 이 이젤을 테이블 이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피는 방법 일러드릴게요. 일단 이걸 들면 여기 밑에 고무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걸 기억을 해놓으세요. 고무가 있고 그 고무가 밑에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한꺼번에 두 개를 들고 여기서 적당한 각을 정해서 양쪽을 맞춰서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데를 뒤로 더 눕혀서 쓸 수도 있고, 세워서 쓸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화판을 올려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8절 화판인데요. 화판 사이즈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대로 쓰시면 돼요. 집게도 크기가 좀씩 다를 텐데, 이거 짝짝한 걸 쓰셔야 돼요. 그래야 도화지가 안 빠지고 껴있게 돼요. 여기 보면 도화지하고 스케치북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찍어봅시다. 잘 그리고 싶다면, 이 재료 세팅을 열심히 쓰기 좋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집게 이게 걸려서 이렇게 물렁물렁 거리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뒤로 제껴주시면 좋아요. 자기가 쓰는 이젤에 따라서 이런 환경들을 자기가 쓰기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도화지는 이렇게 집게로 걸어주시는데요. 각을 잘 잡아서 수평을 잘 맞춰서 걸어주세요. 자, 일단 도화지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두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두께는 그람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그람이냐 이렇게. 자, 이 그람수는 어디서 나오냐. 도화지를 1m, 1m, 가로 세로 1m, 1m로 잘라서 그걸 저울에 달면 거기에 나오는 그람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쓰는 연습용 얇은 도화지는 130g을 쓰고 있어요. 외우지 마세요. 정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통 180g 있고 200g 있고 220g 있어요. 자, 입체적인 표현, 톤을 좀 많이 넣는 그림을 그릴 때는 220g을 쓰는 게 좋아요. 여기 걸려있는 게 220g입니다. 두꺼워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연습용 130g짜리예요. 똑같이 해서 어때요? 소리가 좀 벌써 가벼운 것 같죠? 자, 그래서 연습할 때는 얇은 걸 쓰시고 톤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스케치라고 해도 우리가 작품용으로 좀 손이 많이 가는 걸 하려면 220g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연필선을 많이 매길 수가 있고 톤의 차이도 좀 더 많이 폭넓게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들은 뭐냐? 이건 보통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문방구에서 파는 그 종이가 한 요 정도 돼요. 그리고 입시나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런 종이를 쓰는데 최근에는 두꺼운 거 쓸 때 그냥 이걸 씁니다. 여기에서 200g과 220g의 차이. 220g은 백상지라고 해서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자, 200g은 주로 노란색 기운을 띄어요. 얇기도 하고 색도 좀 누렇지만 종이도 약간 좀 무른 편이에요. 그건 써보시면 아는데 220g은 두껍고 백상지이면서도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 그런 걸 참고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갈 때 도화지를 이렇게 매끄러운 면과 거친 면을 구분해서 써야 돼요. 자, 매끄러운 면을 쓰는 것과 거친 면을 쓰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매끄러운 면의 연필을 쓰면 진하고 밝은 차이, 곱고 곱지 않은 거친 정도의 차이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낼 수가 있어요. 내 힘 조절에 따라서, 겹치는 횟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친 면을 하면 종이가 단면이 거칠어요. 만져보시면 알아요. 이것은 단면을 잘라보면 고운 건 이 정도의 홈이 파서 있고 거친 건 조금 더 굵게 파서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연필심이 지나다니면서 선을 긁을 때 좀 더 곱게 거지겠죠. 여기에 연필심이 지나다니면서 좀 더 거칠게 갈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 거친 면에 쓸 때는 연필이 살짝만 지나가도 금방 갈리기 때문에 연필 톤이 좀 빨리 진하게 나오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좀 부슬부슬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는 거친 면에 하는 게 좋겠죠. 좀 고운 그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고운 면을 하시고 거친 그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친 면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것이 지휘 계절의 차이도 있어요. 이 거친 면에 연필을 썼을 때는 이 지휘를 한번 이렇게 부벼볼게요. 이렇게 막 미끄러져요. 이게 닦아내려고 해도 이 생각보다 지휘가 이렇게 연필을 잘 닦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일부러 투박한 느낌을 내는 기법을 쓸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고운 면에 쓴 것은 정말로 잘 지워지는가 비벼보면 조금 더 곱게 비벼지는 걸 알 수 있고 손끝으로 느낌이 바로 와요. 여러분 이렇게 써보면 되는데 이걸 알고 양면에 선연습도 따로 해보시고 이렇게 지휘질도 따로 해보세요. 이 뒤에서 선연습 설명드릴 때 그걸 연습하시면서 이거 참고해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통 화방에 가면 또는 네이버 지식인 이런 데 알아보면 앞뒷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종이의 재질을 원하죠. 어쩔 때는 곱게 하고 싶고 어떤 때는 거칠게 하고 싶으니까 니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런 희망들을 들어주느라고 한쪽을 좀 곱게 해준 건데 종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거칠겠죠. 거친 종이를 다리미처럼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다려준 겁니다. 자, 그렇게 프레스로 눌러서 한쪽을 곱게 하고 한쪽을 거칠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골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뒤라고 하지 마시고 고운 면을 쓸 것인가 거친 면을 쓸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 스케치북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써 있어요. 220g, 220g짜리 두꺼운 도화지를 쓴 스케치북이 되겠습니다. 스케치북은 잘 권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연필을 쓸 때 이게 이 압을 줄 때 눌렸다 말았다 하는 게 생각보다 이 스케치북 화면이 탄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도화지를 두 장, 세 장 겹쳐 대고 쓰기도 하고 한 장만 쓰기도 해요. 근데 스케치북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침대 위에서 뭐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침대 위에서 체스를 둔다고 생각해봐요. 어렵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북 쓰는 건 제가 이렇게 권하지는 않고요. 낮장을 사서 그때그때 거친 면, 고운 면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주고 빼는 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초보자 분들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림을 시작하자마자 자꾸 이렇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목이 엄청 아프고 집에 가면 목 아파서 죽겠다 그래요. 너무 다가가지만 마시고. 자, 오늘 자세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건 떨어져서 하셔야 돼요. 떨어져서. 여기 이렇게 누워서 해도 돼요. 하이과도 되고. 쉽게 설명하면 좀 싸가지 없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거만 떨듯이. 그래야지 얘한테 안 떨고 그래죠. 만약에 이 지우개를 여기다 옮겨오려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부분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외우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그러고서 나중에 보면 전혀 닮지 않은 모양을 그리게 되죠.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떨어져야 돼요. 연필을 더 길게 하셔도 좋아요. 떨어져서 같이 보면서 여기에 저것을 동시에 보면서 닮아지도록 체크하면 아무래도 큰 형태를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잘 그립시다. 열심히 좀 봅시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이렇게 하세요. 누워서 해도 돼요.